됩니다. 이것은 그야말로 KT가 거의 20년간 만들어온 독자적인 음성인식 기술입니다. 외부 기술이 아니에요. 그것을 요번에 넣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. 그래서 얘가 춤을 춰하면 춤추고,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하면, 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, 오늘 눈이 오면 아 눈이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최초로 여기에 넣었다는 것, 그 자체에 우선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사가셔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경우는 원격으로 이 기능을 다 또 넣어드립니다.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두 번째 기능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화면이 키보드니 3.5인치였다면 키보드는 두 배로 늘어나서 7인치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이것 자체도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뒤에 요 뒤에 빔 프로젝터를 넣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엄마가 아가하고 누워서 저걸 뒤로 탁 해서 하면 천정에 영어 공부가 나오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, 또 좋아하는 뽀로로 구름과자 이런 걸 보면서 잠들 수도 있고, 그래서 빔 프로젝트가 있어 교육용으로도 아주 좋고, 또 엔테인먼트